플레이어가 한 명인데 내쉬는 장군한테 좀 힘든 매치업이니까 확실히. 네네. 스라이프 세시 선수가 먼저 나가면서 내쉬 선수들을 좀 상대를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냥 괜찮다. 점을 지켜. 할 만하다. 네. 특히 이제 선봉의 스랄 선수를 확실히 상대하기 위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A 거점을 차지했다. 뭐 A 거점을 처음 얘기하기는 어렵죠. 예. 어려운 매치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선수를 압도하려면 A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네. 받고 있다. 블라스트를 이 손을 잡았고 들어갔었습니다. 명 처치. 그렇습니다. 스라이퍼 세실이 내가 봤을 때 오늘 포지션도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좀 시간이 약간 짧았습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위배요. 난타전인데요. 예. X. 이거 보죠. 터치. 와, 걸렸어요. 점령했고 앞뒤로 살짝 걸었는데 안 걸리기 너무 힘들죠. 마무리 블라스트까지 넣어주면 스라이프 세신 선수 라운드 하나 더 가지고. 결국 스톱을 못 쓰게 되면은 이브티가 우리 스킬 거의 네. 그러니까 살 것도 안 살려서 확정 판정 받았습니다. 일단 맞아주지 않고요. 강발 크러쉬 카운터 좋고 번째 기둥의 타이탄처럼 싸우더군. 아, 저 약발 비중인 것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길 거야. 보고 쓰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확인이 말이 안 돼서 보고 쓸 수 없죠. 그냥 폭탄 피워 굴지 나오지 않나요? 굳이 안 하고 세워놓고 일단 보네요. 역까지 이번에는 점프가 좋았던 채시어입니다. 마지막에 힐을 썼으면은 확실히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게이지를 아끼고 싶었나봐요. 가능하다가 맞을 수 있습니다. 공격으로 들어가는 스나이퍼 세시 EX 블라스트 써놓고는 오오오 이거 잘 죽어야 됩니다. A 거점을 빼앗겼다. 그대로 밀고 나가죠. 아, 야 이거... 약발로 세워놓고 원투 점프 공격. 이거 너무 좋은데요? 스턴 어마어마하게 많이 때렸어요. 이거 스턴치 그대로 아 못 가져가나요? 자 EX 디프레스 빠져나왔습니다. 맞고 강발 중발 트리거 켜주고 있는 스라이퍼 세실. 이거 채쇼 선수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진짜 거의 다 가져갔. 에어택 데미지 스라이퍼 세실의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다른 기본기를 눌렀으면 스턴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기본적인 명 처치. 플레이 자체가 너무 번째 기둥의 타이탄처럼 싸우더군. 예. 많이 풀어야 스나이퍼 세시 선수가 지금 올킬을 노리고 있네요. 그래서 3대 0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파이크 파워 스냅 팀의 원딜 세트. A 거점을 빼앗겼다. 갑니다. 스나이퍼 세실 그리고 유니버스 히트맨입니다. 스나이퍼 세실 선수만 꺾을 수 있다면 할만 하거든요. 나머지 중발 강발 손 내밀어주고 있는 스나이퍼 세실. 이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아 때려줬어야 됐는데 스나이퍼 세실이 달라졌다. 이바주카로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디테일하죠. 네. 이거 뭐 강소원이
깔리는 타이밍이었는데 다른 걸로. 네. 그리고 강발은 강손으로 막혀줍니다. 방금 약간 스파폰 줄 알았어요. 이런 뭐 이런 부분. 네. 어, 흡. 자, 앞으로 5분 이 거점을 점령했군. 파워 플레이가 제대로 밀어붙이고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 어, 먼저 잡아주고 있네. 스팟. 누가 이제 찬스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잡았어요. 야, 반대로 나오면서 약손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프 세션 매치 포인트. 이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으로 벤치를 넘었고 약발하고 뭐죠 방금? 나 저게 중발로 쳐내더라고. 본인만 좀 하시는 게 있네. 웃기네. 막아놓고 아 오히려 1위 프레임에서 더 세게 꺼보자. 예. 다음 그 아, 헤럿 걸렸어요. 예측 네, 하고 있었죠. 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선도 좀 힘들고 안 따라왔어요. 흡. 와 지나가네요. 던져놓고 흡. 자 흡. 자 이거 마무리 보시죠. 소닉 사이드 마무리 아직 안 됐고 약발 중손 중발 EX 소리꿈 약발 중발 다시 한번 중발 한 대만 기하지 않습니다. 던져놓고 X 강발 이펠로 이만 감았었어도 플라스틱 아직까지 게임 끝나지 않았습니다. EX 플라스틱 써놓고 대시 대시 접근하고 작게 마무리 스라이퍼 세션. 선봉으로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스라이퍼 세션이 올킬 네트워크 3대0 죽음의 사이코 파워팀이 스라이퍼 세션 선수가 그 잘 기다린 게 네. 앞으로 3분 쓰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그만 해 기를 했단 말이죠. 또 잡았다고 예. 이렇게 스라이퍼 세션 선수가 제이 거점을 빼앗겼다. 저격 실력이 좋아야지만 3명의 저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3명 모두 저격을 성공하면서 승리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S리그 재밌게 시청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쉬는 시간 잠시 쉬고 이쪽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뵙죠. 이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전술이 탄탄하면 승리는 따놓은 상상이지.